축구 선수 이천수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. 이천수는 지난 14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아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상대방에게 화를 낼 수 없으니 내 손으로 맥주병을 깼다고 설명했는데요. 앞서 이천수는 이날 새벽 1시경 인천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.